네, 오늘의 강의는 최근에 농식품 정책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주요 이슈로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특히 FTA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쌀이 많이 공급 과잉이 되고 쌀이 관세와 예외돼 갖고 관세와 논쟁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슈이고요. 세 번째는 식량 안보. 우리가 국제 곡물가 가격이 최근에 많이 급등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최근에 우리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광우병 사태라든가 구제역 사태에 직면했는데 이러한 국민들한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뜨거운 농업의 이슈. 또 한편 최근에 있어서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짐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대체 에너지, 특히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개발하느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화와 FTA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FTA의 추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트 체제 하에서 다자주의,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같이 협상을 맞추는 데에서 관세를 감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공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수출 주도적인 한국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95년서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농업 부문에서는 2004년, 그리고 일반 경제 부문에서는 95년서부터 2000년도까지의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의 개방화가 이루어졌지만은 2000년서부터 시작되기로 된 도하 라운드, 그러니까 협상이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2001년도에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이 시작됐지만 가트의 원칙이라는 것은 싱글 언더테이킹. 모든 협상 의제가 한그 도하 라운드에서 10개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협상 의제가 156개국이라는 회원국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56개 국가들이 10개의 과제를 가지고 합의를 하려면 그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랑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는 미국과 EU의 합의로서 타결됐지만 현재는 미국 EU뿐만 아니라 주요 개도국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이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보이스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라는 것은 이러한 WTO에서 도하 라운드 협상을 추진하면서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이라든가 EU의 통합 같은 것이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전까지는 FTA를 추진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세계 각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먼저 추진한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을 잃을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부터 시작됐지만은 한칠레, 싱가포르, 그리고 EFTA, 그리고 미국 유럽의 자유무역연합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스위스,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러한 조그만 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칠레는 우리나라에서 대각선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작은 나라. 싱가포르는 농업에 대해서 거의 예외. 그리고 EFTA와 FTA도 거의 예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이러한 나라들과의 FTA 협상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선진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을 2007년도에 마무리 졌고, 한 EU와의 협상을 2010년도에 마무리, 11월에 마무리 짓고 2011년, 올해 7월 1일부로 한 EU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더모든분야에넓은분야에자유화를추진하고여러국가들이동시다발적으로협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런협상과정에서정부와민간부분에있어서대내협상으로서충분히커뮤니케이션을하게되는것이한국의 FTA 전략입니다2011년한 EU FTA 가7월1일부로발효되었고한페루 FTA 가8월1일부로발효되었습니다그리고한미 FTA 가올해안으로발효될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정부에서는한중 FTA 협상을굉장히빨리추진하고있으며그리고 TPP 라고해서환태평양파트너십가입의논의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한중 FTA 는한국농업에커다란영향을줄것입니다우선중국이라는것은넓은국가에서다양한기후에생겨있습니다기후에서생육되는다양한작물이수입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한국한중이라는것이식생활패턴도굉장히유사하기때문에한국농업에커다란영향을줄것이고상대적으로노동력이중국에서낮기때문에그저렴한가격의농산물이대량유입될가능성이많습니다그리고굉장히거리가가깝기때문에보관이나운송에도용이성이많다고생각합니다또한편우리가한중 FTA 는이런농업부분에많은영향을주지만한국그경제가중국의큰10억이이상되는시장을놓고한국의경제또다른성장을이룰수있는하나의계획이기때문에한중 FTA 에서는어떻게농업부문에좀우리의특수성을인정받고신축성을받느냐하는것이관건이라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한중 FTA 는한국에서생산되는모든 농산물을대체할수있는가능성이크기때문에한국농업에가장큰충격이예상됩니다특히중국에서는한중 FTA 를단순한경제적인 FTA 뿐만이아니라정치적으로서도굉장히큰의미를두고있습니다그러니까한반도를중심으로한동아시아의헤게모니를미국으로부터중국이좀한반도에영향력을미치기를원하고있기때문에한중 FTA 상에서는우리가그러한중국과의협상에서중국의의도를잘활용해서한국의불리한농업같은분야의신축성을가질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쌀이공급과잉입니다쌀이라는것이1976년도에작업을이루었습니다그렇지만현재여기서보는바와같이생산이최근에90년도까지는계속증가해왔지만96년도이후로쌀소비가감소되다보니까지속적으로생산이감소됐고특히감소된원인중에가장큰원인의하나는경지면적이빠른속도로감소해왔습니다그러니까1970년도에120만헥타되던경지면적이현재는92만헥타로감소되었고이결과단수는굉장히많이늘었지만300헥타르당 3.3 톤에서헥타르당 5.3 톤으로늘었지만생산량이라는것도감소돼서491만톤이생산되고있습니다문제라는것은생산도감소됐지만소비의감소속도가굉장히빨랐다는것입니다1인당쌀소비량이70년대에 136kg 먹던것이지금2009년도에 74kg 밖에안먹는다는거죠많은청소년들이젊은층들이아침에서밥을먹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앞으로도쌀은굉장히공급과잉구조가남지않는가생각합니다쌀이우리나라국내생산보다는소비가적기때문에국내에서남아도는데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서우리가의무적으로수입해야되는쌀의물량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또한편우리가1995년서부터2004년까지10년동안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20만톤까지의쌀을수입했지만2004년도에우리나라쌀산업의중요성으로인하여 WTO 와재협상결과최소시장쌀을관세화를연장하는대신에의무적으로수입하는쌀을10년동안2014년까지더수입하기로하였습니다그래서물량을2014년까지는40만톤정도가수입하고올해2011년에는약한32만톤정도의쌀이수입될것입니다그러니까
이러한 쌀이 국내에서도 남아도는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쌀의 공급 과잉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한편 이러한 것은 원인으로서는 주식으로서의 쌀에 있어서 쌀의 위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되고 간소화됨에 따라 쌀 소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우리 쌀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한국 식단의 중요성을 젊은이들한테 잘 교육시키고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난 청소년들이 정말 쌀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배에서 생산되는지, 논 같은 것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육기본법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 많이 가서 농촌 체험학습이라는 것을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그쌀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전통 식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식량 안보는 우리가 굉장히 곡물 자급률이 2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쌀만 자급될 뿐 모든 밀이라는 건 자급률이 0.5%, 옥수수가 1%, 콩이 8%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쌀 시장이 남아돌지만은 다른 국제 모든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식량 위기가 왔을 때, 국제 곡물 시장이 급등했을 때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바이오 에너지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에탄올이라든가 바이오 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산하는 원료가 되는 옥수수나 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옥수수 콩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밀이라든가 쌀 생산이 콩이라든가 옥수수 생산으로 전환되고, 귀리 생산도 이쪽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세계 모든 곡물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곡물 가격이 한60% 이상 상승해 왔습니다. 다음에서는 식품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경험했듯이 우리한 MB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재수입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몇 개월 동안 촛불 시위를 벌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안전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라든가 EU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부라든가 가공식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악영향,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는 많은 임상 실험을 했지만은 거기서도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6년도에 유전자 복제를 이용한 양 분리가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독일에서는 유전자 복제 육류와 가공품의 독일 내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전자 복제된 농산물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안전이라든가 웰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에는 유기 농산물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또 한편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라든가 원산지 표기라든가 또 한편 이력 추적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제된 둘리양입니다. 그래서 복제된 식품에 대한 이슈로서 저희가 좋은 점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유전자 복제로 이렇게 나타난 이러한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 현재의 과학 기술로서 밝혀지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위험성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항상 천반양론이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 검증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EU에서는 이러한 것을 복제된 식품을 갖다 유통하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됨에 따라서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바이오 에너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적은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을 각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른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의 중심이라는 게 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기반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 성장의 기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유체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도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든 곡물 가격이 상승되고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라든가 가공식품, 식품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입하고 공급하느냐 이러한 것이 정책의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